무슨차의 결명차도 좋고 자색당근? 자색당근도 좋네. 눈에 좋다니까 그냥 끄적끄적 해놓고. 지금 눈 건강할 때 이런 거 보고 좀 메모 좀 했어요. 지금은 뭐 좋다고 뭐 만년 저게 잘 됐다 하지만 또 혹시나 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단순히 노안인 줄 알고 지나치시는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안질환 때문에 실명까지 될 수 있다면 이게 참 진짜 무섭죠.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이 질환, 예, 안질환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가 진짜 있습니까? 네, 예. 물론이죠. 이제 눈은 한번 망가지면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그쵸. 없다고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하지는 이제 마세요. 이제 눈은 대부분의 네. 이제 증상이 예. 시력을 이제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예. 이제 제대로 조기에 이제 관리를 하신다면 네. 실명이 오기 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안으로 치부해서 안 될 질환들 특히 사례자 어머님이 이제 겪으셨던 네.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황반 변성도 조심을 하셔야 진짜 됩니다. 무서운 질환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주변에 사실 보면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이렇게 많아서 네. 사실 백내장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백내장은 먼저 국내 수술 건수 1위예요. 이 70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7명은 앓는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이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 이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혼탁해져서 네. 이 뿌옇게 변합니다. 이 변하면은 물체가 이제 흐려 보이고 네. 이제 간유리로 보는 것 같은 거죠. 안개가 이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이제 근데 나이가 들면 생기고 누구든지 눈이 침침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노안인가 하고 증상을 혼동하고 그저 이제 노안이겠지 안 보이겠겠지 그리고 백내장을 방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뿌옇게 보이니까 더 그러실 네. 것 같은데 단지 뿌옇게만 보이는 네. 거라면 그렇게 위험한 안질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냥 노안이면은 네. 괜찮을 수가 있지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네. 이제 WHO에서 2010년에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실명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이제 질병이 바로 백내장이에요. 이 백내장을 이제 치료하지 않고 저시력을 놔두게 되면은 노인분들에 있어서 활동력이 더 저하돼가지고. 네. 사고를 이제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저하 때문에 노인성 치매가 생겨서 이 주요 이제 원인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많이 듣는 또 황반 변성 이거는 방치하면 실명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반 변성은 네. 무서워요. 이제 황반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이제 망막, 이 신경 조직의 망막에 있는 가장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황반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황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 속의 눈이라고 불리고 시력의 90%를 이제 황반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황반 부분에 네. 이 망막에 있는 부분에 노폐물이 쌓이고 황반이 손상이 되는데 이렇게 황반에 변성이 생기면 노화를 앞당길 뿐만이 아니라 네.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황반 변성 때문에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사이에 실명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아니, 눈앞이 이렇게 뿌옇게 보일 경우는 백내장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황반 변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까? 네, 백내장은 아까 이제 간유리로 보는 것처럼 이제 하얗게 보이는데 뿌옇게 네. 황반 변성은 이 곧은 선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휘어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시야처럼 사진처럼 네네. 이제 휘어 보이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중심 부분이 까맣게 비어 보이기도 하고. 공백이 보이거나 아니면 검어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것 같아. 합니다. 네. 이 중심 부분이 아주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네. 이 황반 변성은 원래 노인분들이 네, 나이가 네. 들어서 많이 걸리는 노화성 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황반 변성의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명은 막기 위해선 황반 관리를 지금부터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